카피용입니다. 이 맥시 스쿠터라고 부르는 차종들은 회사의 스쿠터의 자존심 깨기입니다. 스쿠터의 플래그십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각 브랜드 스쿠터 쪽에서의 자존심입니다. 맥시 스쿠터, 뭐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CVT를 장착하고 있는 전통적으로 그 스쿠터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를 가진 BMW C60, C600 시리즈, T-MAX, AK550 뭐 이런 바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르자 750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인 그런 CVT 미션 방식의 스쿠터가 아니고 DCT 미션을 채용하고 있는 특히가 오토 매뉴얼 오토바이크라고 보기 때문에 스쿠터 형상을 하고 있는 스쿠터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냥 스쿠터는 아닌 바이크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포르자 750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모델들에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브랜드 파워의 BMW C600인가, 킴코에서 지금 이를 악물고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내는 AK550, 맥시 스쿠터의 원조 T-MAX냐. 장단점이 있죠. 같은 스쿠터의 같은 2기통인데도 배기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요거는 크랭크가 이제 폭발하는 그 각도를 다르게 차이를 둠으로써 소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병렬 2기통인데도 막 V2기통의 막 우렁찬 멋진 배기음을 자랑합니다. AK550 그리고 BMW C600이요. 그 바이크들은 한쪽에서 터지면 한쪽에서는 압축을 하거나 다음 폭발 준비를 하고 있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반틈 차이 나네. 한쪽이 압축을 하고 있으면은 다른 한쪽은 폭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두 개가 터지기 때문에 확 밟아 대자보가 2기통의 고동감이 느껴지는 거고, 티맥스는 두 개가 같이 나갑니다. 나란히 두 주먹으로 그 앞에 툭툭 치는 거죠. 두 개가 같이 터집니다. 근데 티맥스나 AK550이나 C600이나 이런 바이크들 중에서 티맥스가 가장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가 그런 고회전이 잘 올라가는 바이크라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T-MAX는 그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3기통입니다. 몰랐지? 뭐 말이 3기통인데 더미 실린더를 두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폭발 행정을 하는 두 개의 실린더 말고 별도로 진동 감쇄를 목적으로 한 밸런싱을 위한 더미 실린더가 있고, 그 더미 실린더에 더미 커넥팅 로드와 더미 피스톤이 들어가 있어서 더미 피스톤으로 인해서 엔진의 진동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사실은 T-MAX의 방식의 이 두 개가 같이 터지는 방식은 진동이 굉장히 큽니다. 이 더미 시스템이 없으면 정말 경운기나 다름없는 수준일 겁니다. 다른 모터사이클들도 보면은 진동 감쇠를 위해서 카운터 밸런스 샤프트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BMW C600은 카운터 밸런스 샤프트가 하나인 반면에 킴코 AK550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샤프트가 두 개가 채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C600보다는 AK550이 조금 진동이 더 적겠구나. 근데 T-MAX가 킹 왕짱이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T-MAX가 가장 돈이 많은 방식으로 진동을 가장 많이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이고, AK550이나 C600 같은 경우에는 엔진 크랭크샤프트 가쪽에 참고 이미지를 제가 띄워 올리겠습니다만, 엔진 크랭크 케이스 가쪽에 비교적 한쪽으로 편심되는 샤프트를 배치를 해서 그 엔진이 폭발할 때 따라서 진동을 줄여주는 회전하는 무게추를 장착을 했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카운터 밸런스 샤프트는 보통 일반적인 모터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심지어 GSX-R1000에도 이런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고백이랑 단기통 모터사이클에도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뭐 킴코는 그나마 두 개를 배치해서 진동 감쇠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보이고, C600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한 바이크는 구형 C600 기준이라서 지금 신형에서는 엔진이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고 개선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 정보를 구형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구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카운터 밸런스 샤프트가 한 개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 지금 비교하는 이 세 모델 중에서는 C600이 진동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이 다소 좀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배기음은 C600과 AK550이 비슷한 이유는 서로 둘 다 똑같은 180도로 보여집니다. 180도의 위상 차이를 두고 있는 엔진인 것 같아서 그렇고, 그리고 장단점이라기보단 특장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AK550과 BMW C600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쿠터의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CVT, 건식 그 원심력 클러치가 장착되어 있고 무브볼 페이스가 있는 전형적인 CVT 미션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반면에, T-MAX는 CVT 미션을 채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다 더 넘치는
강력한 출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습식탑 매뉴얼 바이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습식탑한 클러치를 추가로 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높은 출력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스쿠터는 2기통 이상 안 나오냐? 2기통 이상 뭐 4기통 스쿠터는 왜 없을까? 하는데 이 이유는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스쿠터가 엔진 특성을 보시면은 대부분 중저속 영역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속 고회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스타트가 중요한, 보통은 시내 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동성이라든지 편리함을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설계된 바이크들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이 장착될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엔진이 장착될 공간이 비좁고 트랜스미션도 덩치가 크고 부피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2기통 이상의 엔진을 실어 넣기가 어렵습니다. 3기통만 하더라도 스쿠터 폭을 넘어서 버리잖아요, 엔진 크기. 그리고 중저속 토크를 실용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저속 토크가 강한 엔진이어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기통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엔진은 고회전에 적합하고 그리고 진동도 적습니다. 스쿠터가 고회전으로 탈 일은 거의 없죠. 모든 모터사이클, 실용적인 모터사이클들은 최고 출력이 중저속 토크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부 극강의 그런 스포츠성을 강조한 R차들, 레플리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터사이클들, 특히 혼다는 일반적인 그런 모터사이클들을 살펴보면 중저속 토크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고, 최고 출력 쪽은 약간 좀 밍밍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최고 출력을 막 확보하게 한 스쿠터들은 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왜냐면은 CVT 미션에서 받아낼 수 있는 허용 그 출력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피적인 부분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엔진이 그리고 기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게가 많이 무거워지죠. 스쿠터 특성상 가볍고 빠르고 그런 기동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굳이 뭐 중저속 토크를 중요시 여기고, 실내 그러니까 엔진 탑재할 공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미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 출력도 낮기 때문에 2기통 이상의 2기통 이상의 스쿠터가 필요하지 않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팩트는 아니고 개인적인 제 뇌피셜입니다. 모든 바이크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 뭐 내구성이라든지 유지 관리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을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기종 중에서 유지 관리비는 그나마 킴코 AK550이 저렴한 편일 겁니다. 그나마 BMW는 뭐 부속 가격을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BMW 딱지, 제뉴인 파츠 딱지 스티커가 붙는 이상 일제 바이크에 보통 한 6배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 BMW는 유지 관리 차원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중고 바이크를 유지하거나 새 바이크를 오래 타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새 바이크를 타시더라도 뭐 한 3년 안쪽으로 교체 기변하신다고 하면은 뭐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소모품 교환 시기가 도래가 되면은 팔고 넘어가면 되니까요. 한 2년 3년 정도 탔는 걸 가져와서 유지하면서 타시려는 분들과 한번 새 거로 출고하면은 내 손에서 폐차할 때까지 끝까지 타셔야 된다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K550을 추천을 비교적 드리는 편이고, TMAX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클러치, 습식 답한 클러치 내구성의 문제로 인해서 습식 답한 클러치가 망가지고 그 망가진 조각들이 그 오일 순환을 막아서 엔진 소착으로 이어지는, 예방 정비를 안 하고 정비를 방치하면서 막 조지면서 타면은 T-MAX들은 엔진이 붓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뭐 아무래도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고, 높은 출력과 운동성, 기동성 이런 것들을 얻는 대신에 비교적 부족한 수납 공간과 비교적 약한 내구성, 그리고 비싼 부속 가격, 이러한 그런 단점들을 안고 있는 바이크가 되겠습니다만, T-MAX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감성 또한 있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이라고 사지 말라하고 뭐 이러기에는 좀 어렵죠. 사실은 바이크라는 게 모름지기 사고 싶으면 사는 겁니다. 다만 근데 사고 났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 또한 내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구입하시는 분들은 사기 당했네, 속았네, 어쩌네 저쩌네 합니다. 근데 속은 네 잘못이지, 그걸 가가지고 어디 가서 이야기해서 아이고 내가 사기를 당해서 오토바이가 어쨌다 저쨌다, 새 거 사야 돼요. 볼 줄 모르면 오토바이, 중고 오토바이 볼 줄 모르면 새 거 사야 됩니다. 여기서 기대에 맞고 저 가가지고 울면서 하소연하면 뭐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오토바이를 볼 줄 모르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새 걸 사는 게 맞습니다. 애매한 중고, 애매하게 그렇게 싸지도 않은 중고 가져와서 사가지고 타면은 피똥 싸는 거죠. 그런 합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쳐다봤을 때는
뭐 AK550이나 뭐 그러니까 합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은 유지 관리비 많이 드는 그런 이제 비싼 스쿠터, 비싼 오토바이들은 사실 자연스럽게 제껴지게 됩니다. 근데 바이크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감성을 채우고 나의 그런 감성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타는 바이크인데 내가 좀 많이 포기를 한다 이러면은 또 마음속에 남아서 응어리도 있고 미련도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비교라고 했지만 사실은 별게 없어요. 뭐 엔진 쪽에 잠깐 이야기를 했고 사실 저는 이세 기종 다 타본 적 없습니다. 저는 TMAX를 타본 적은 있지만 2007년식 TMAX 그리고 2005년식 TMAX를 타본 적 있지. 그 이후에 지금 TMAX 530, 아이언맥스, 뭐 AK550, C600 요 기종들은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뭐 이런 바이크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영상을 했습니다. 뭐 항상 부족하고 뭐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 영상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몰라도 오토바이 사는데 지장 없어요. 오토바이 타는데도 지장 없고 그냥 교양적인 부분으로 똥놀 때 심심하면 한 번씩 봐주시는 영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